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바다, 그리고 약 80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인구. 미국 로체스터 공대 토니 웡 수리학 교수는 한 가지 재밌는 계산을 시도했는데요. 바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들면 바닷물의 수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. 예전에 자주 이야기거리로 등장했던 중국인이 한 번에 모두 뛰면 어떻게 될까와 비슷한 의문 같은데요. 수학자는 이를 어떻게 풀었을까요? 우선 욕조를 생각해 보시죠. 욕조 맨 위까지 물을 채운 후 당신이 들어가면 당신의 몸이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욕조 밖으로 물이 넘치게 됩니다. 당신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게 되죠.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거대한 욕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그 면적은 약 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. 그럼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전체 부피를 알면 되겠죠?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인데 작은 아기부터 큰 성인까지 모두 부피가 다릅니다. 이를 평균 내면 평균 키 1.5m, 평균 부피는 0.2세제곱미터가 됩니다. 그럼 80억 명의 전체 부피 총합은 16억 세제곱미터가 되죠. 자, 그럼 이제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볼까요? 단, 뛰어드신 후 모두 완전히 잠수를 해야 합니다. 전 인류가 완전히 잠수를 한 상태라면 16억 세제곱미터 나누기 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를 하면 0.0044mm가 나오게 됩니다. 즉, 전 인류가 바다로 뛰어들어 완전히 잠수한다고 해도 0.0044mm만큼 수위가 오른다는 거죠. 머리카락 두께가 0.05mm니까 모든 인류가 뛰어들어도 머리카락 두께만큼도 수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큰 욕조에 물 한 방울 정도 떨어지는 정도겠네요. 어떠신가요?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도 상당히 크죠?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말괄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.